죽겠습니다. 덥고 습하고. 이 옆에는 이게 다 이끼예요. 삼 입을 쓰려고 이끼 한자로 땄고요 지금. 그리고 우리 산 능선 북향 쪽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온갖 버섯들, 잡버섯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되고요. 이거 뭐 같이 생겼대요? 저희 시청자 여러분 볼 때는요. 뭐 같이 생겼어요? 이게 뭐냐면은요, 이게 닭다리 버섯이에요. 닭다리 버섯. 닭다리 같이 생겼지요? 닭다리 같이 생겼죠. 이게 닭다리 버섯이고요. 식감도 상당히 좋아요. 근데 요거 조금 비슷한 또 독초가 있으니까. 근데 그 다른 거는요, 이거랑 똑같이는 생겼는데 요 가세 돌기 이게 없어요. 여기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가시처럼 돌기가 있죠. 요거랑 똑같이는 생겼는데 걔는 돌기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식용 닭다리 버섯, 그거는 독초. 참고만 하시라고요. 아 힘들어 죽겠슈. 습해서 땀은 무지하게 나고.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일단 보이면 하나씩 하나씩 해서 올릴게요. 참고만 하시고요.